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매일매일 시장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35%대로 반등을 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3대 주요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경기 민감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후반 크게 밀렸던 국내 증시도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75%대 탄력으로 3,240선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다가 현재 외국인은 매도 쪽으로 돌아섰고 기관이 9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대로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이고요. 1,03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야놀자 투자 소식이 결정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투사 등 관련주들 강세고요. 또 지난주에 포스코의 사상 최대 실적 소식과 함께 철강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철금속이나 건설 등 경기 민감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와 콘텐츠 쪽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은 많은데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상승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좋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출발은 했는데 양지수 모두 윗꼬리가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끝까지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증시 윗꼬리 달리면서 반대로 네. 올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아침에는 1145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1146.5원, 6원 정도로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이제 순매수도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제 아침에는 외국인이 순매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또 순매도로 좀 전향이 좀 됐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한 것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장 마치고 이제 금요일 미국장에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좀 되었던 건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진 못하고 오히려 이제 환율 좀 다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는 장기 금리가 1.3%대까지 내려갔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인데 미국의 돈의 가치,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아시아권의 이제 통화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통화 약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을 좀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고. 다만 오늘 또 특징은 선물 시장에서 또 외국인이 5천억 원 또 넘게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현물은 좀 정리를 하면서 선물은 좀 편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를 또 가져가지만은 일단 통화 약세 때문에 현물에서 발생하는 이 환손실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행히 이제 기관들은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들려와도요. 미국 증시가 아무리 뭐 신고점을 경신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들려와도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고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관련된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과 관련된 일에서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원화잖아요. 근데 중국에 이제 위안화를 쓰는데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위안화가 원화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위안화 흐름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증시가 전 세계는 다 신고가 날아가는데 중국 증시는 제자리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고 있다. 지금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 환율이 다시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중국 증시 흐름을 좀 많이 좀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주요한 특징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이제 수도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이제 들어갔고 사실은 뭐 4단계 때문에 뭐 증시가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우리 장중에 오픈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다 반영이 좀 되었던 건데 이제 종목들은 이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포장 제지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제 못 올랐었던 것들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주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지난주 금요일날 과도하게 떨어졌던 뭐 여행주들 좀 이런 것들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종목은 양쪽에서 좀 갈려가지고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떨어지고 또 반대로 되면은 또 다같이 이게 반대로 좀 저울질하면서 움직여주는데 아무래도 무게는 이제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이 더 무겁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은 오히려 실적 시즌 기대감 종목들이 좀 오를 거고요. 지수가 좀 빠지면은 오히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에 베팅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한쪽에 베팅하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더 심해질지 안 심해질지 베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양쪽을 좀 적절히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상적이라는 게 항상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내가 매수가만 좀 잘 잡으면 사실 기준이 되게 쉽습니다. 좀 올라가면은 좀 덜어내고 빠지는 것들은 사주고 다만 이게 엇박자가 나면은 양쪽 다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이 조절도 못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수가니까 뭐 당장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어차피 저울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 양쪽에서 좀 떨어지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시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도 2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1146원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오늘 현물시장에서는 모두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선물시장에서는 6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종별 움직임을 봤을 때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 코로나 언택트 수혜주들이 상승하게 되고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실적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 섹터의 비중 조절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에 최근에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조정받았을 때 이런 밸류에이션을 잘 판단해 보고서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카페24인데요. 카페24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드렸던 네. 종목이죠. 아직까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데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 종목을 리뷰를 하는 이유는 네. 뭐 많이 올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수익권인 종목이 일단 별로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그 정도도 하나 있고요. 네. 또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 코로나 피해 업종이나 아니면은 수혜주들 이제 양쪽으로 좀 나눠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카페24는 아무래도 피해보다는 수혜 쪽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유통이나 온라인 결제 쪽에 전자결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인데 반대로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고세픽 나왔던 게 두산 박해 신한 종목이거든요. 네. 지난 한 주만 해도
극단적인 경기 민감주랑 극단적인 코로나 피해주가 같이 이렇게 저희가 또 선별이 돼요. 이것도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선별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일정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종목들 설계를 시켜드리는 건데 두산 밖에도 그렇고 카페24도 그렇고요. 가격대가 높지 않은 데서 잡으면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잡은 카페24도 수익권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잡은 두산 밖에도 좀 보합권에서 유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크게 막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로만 가지고도 내가 오늘 민감주 쪽으로 가야 될지 피해주 쪽으로 가야 될지 뭐 수혜주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좀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카페24는 뭐 지금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가격이랑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카페24를 접근하실 때는 뭐 종목 하나로 급등하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페24도 이 정도 가격이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합이거나 수익 중이세요. 반대로 이제 두산 밥켓도요. 지난주 월요일날 매수했어도 약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크게 뭐 부담되는 자리에서만 안 사면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적으로 쉽게 대응이 가능하시니까 오늘은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 좀 측에서 카페24도 지금도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따 오늘 고세픽도 좀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코로나 피해 실적 시즌 기대감 쪽에 가까운 종목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종목 두산밥길과 카페24의 사례를 통해서 이 코로나 수혜주와 경기 민감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고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과 함께 오늘 분석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골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 픽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7월 12일자 게시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 딱 정답만 써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 종목입니다. 다로 시작하는 다 땡땡땡땡땡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자, 첫 번째 힌트 또 들어볼까요? 네, 다로 시작하는 6글자 종목이 일단 하나밖에 없네요. 아, 그래요? 하나밖에 없고요. 오늘 종목 이제 코스닥에 이제 만 원대에서 9천 원대 좀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딱 만 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 딱 만 원이고요. 오늘 종목은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명을 딱 이제 알았을 때 되게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드디어 움직이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섹터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처음 봤더라도 같은 업종에 가지고 있던 분들, 특히 이제 캐로 시작한 친구부터 해가지고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은 이제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개발 공급
즉 우리한테는 5G로 좀 익숙한 종목입니다. 5G 테마로 좀 익숙한 종목이고 사실 5G 종목을 지금 이제 보는 그 흐름이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5G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되게 지지부진한 구간이고요. 저번주 저번주 계속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계속 내려왔던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 종목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제가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통신 3사를 비롯해서 거의 전 세계 통신 회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통신사를 너무 한 곳에 좀 몰빵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통신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업체를 뭐 한 군데만 좀 바라보고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아, 우리 이번에 너네 말고 다른 업체가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매출에 되게 큰 이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종목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의 변화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스닥 상장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자회사가 좀 있습니다. DGS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요즘에 DGS라는 종목도 미국 증시에서 한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그래도 저저번 주에는 좀 좋은 흐름 나왔고 저번 주에 좀 눌리고 또 다시 좀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테마를 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사실 5G 종목이고 다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다라고 하면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가지 힌트를 한꺼번에 또 전락 들어왔습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심호흡하시고. 아, 괜찮습니다. 네, 이 5G 통신 장비주 다로 시작한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일단 다로 시작한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일단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 5G 관련주들 또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좀 괜찮으시나 했는데 다시 또 주르륵 좀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통신 회사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나스닥 자회사 상장 이러한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힌트를 들어봤는데 다음 힌트는 혹시 있으실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다음 힌트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먼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2차 힌트 때는 다음 힌트 주신다고 했고 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6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IS 동서 매수가 61,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57,6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하락을 했네요. 이 부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IS 동서가 주가가 올라올 때는 보통의 좀 건설 중소형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네. 오히려 뭐 히토류 쪽으로도 가끔씩 좀 움직이는 비철금속 쪽으로도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건설 중소형이랑 그다음에 비철금속 쪽들이 전반적으로 시세가 지금 이렇습니다. 뭔가 지금 크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눌리긴 잘 눌렸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눌린 건지 하락으로 전환하는 건지 되게 애매한 지금 그런 구간에 있고요. IS 동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이 한 68,9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6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57,000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빠지느냐 이제 그 기로에 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눌렸다,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하락이 생각보다 좀 깊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다시 좀 쉽게 좀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은 좀 있거든요. 지금,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딱 그 가격을 보셔가지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가격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격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좀 정리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좀 빠져서 정말 진짜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을 때 또는 뭔가 좀 눌려주고 좀 한 52,000원 정도에서는 좀 반등 나오는 지지대 받고 매물대 지지 받고 반등 나오는구나 이런 흐름이 보이면은 그때 다시 매수로 접근하셔도 되시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반등 나오면 일단 매수가에선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인 만큼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2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몬 4,200원 정도로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현재가 4,19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4,200원 정도에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질문이 조금 심각하네요. 아, 네네. 네. 일단은 캐몬은 제가 기억할 땐 치매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치매 관련주로 알고 있고, 일단은 뭐 치매 관련된 업종에서 앞으로 뭐 신약이 나오겠다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캐몬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제약회사에서 어떤 바이오 회사에서 치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뭐 이슈는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격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거래량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가격이 딱 지금 4,200원입니다. 지금 시청자님 보시는 가격이 4,200원. 이제 이 정도 좀 되고요. 이 전체 구간에서 거래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 보시면은 이 뚱뚱한 캔들들 있잖아요. 이 뚱뚱한 캔들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데를 집어보시면은 4,000원. 가장 높은 데를 집어본다라고 하면은 한 4,700원이나 5,000원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의 생각하는 매수가에 이 4,200원이 위쪽보다는 밑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비중 정도는 뭐 제약주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들어가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뭐 소비중 정도는 지금 들어가도 손절가를 잡아도 5% 내외로는 끊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대가 되겠다. 대신에 전제는 3,950원 정도 손절가는 생각하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3,950원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매수가 3,096원에 비중 47%입니다.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4,200원 자리를 보고 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건설 플러스 이제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000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한 16% 정도 강세이고요. 다만 윗꼬리는 좀 달리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 4,200원 목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4,2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3부토건도 저희도 지지난주였던가 이제 고세픽으로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도 똑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대신에 비중이 좀 많으신데 절반 매도를 하시고 지금 47%가 남은 건지 네. 아니면은 이제 절반 매도를 하면 2, 3%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도면은 비중을 더 줄이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비중을 더 줄이셔도 되시고요. 일단 오늘은 더 급등을 했다가 좀 윗골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줄여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4,200원까지 봐도 됩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주의라는 이유는 오늘 이후로 조금 눌리면요. 5일선 정도까지 다시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더 사면 됩니다. 이번에 팔았던 거 더 사면 되니까 일단 지금 정도 차익 실현 조금 더 해두시고요. 나머지 잔량들은 4,200원까지 봐도 좀 충분하겠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로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2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6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전시럽 매수가 16,650원에 비중 20%입니다. 다른 의류업체에 비해 너무 빠지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오늘은 현재가 13,3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최고가가 17,200원이라서 이제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의류주들 많이 하락한 종목도 많더라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같은 이제 업종에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는데 뭐 내 것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면 되게 좀 속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호전시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기억할 때 이제 언더아머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더아머랑 거래를 하고 또 이제 언더아머가 사실 이제 지금 세대 분들한테 되게 유행을 했던 또 이제 운동복이라서
제 관련돼서도 한번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지난주에 장이 좀 안 좋으면서 좀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의류주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게 피해인지 수혜인지 사실은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뭐 안 살 거다라고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이미 다 유통이 되고 많이들 쇼핑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서 쇼핑에 또 취미를 들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오히려 생각보다 매출도 괜찮아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가 좀 비싸게 사서 그렇지 지금 자리면은 제가 아까 다른 종목 설명드릴 때 일단 손절 좀 하셨다가 나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은 다시 매수 된다라고 이런 관점인데 호전실업은 손절할 타이밍은 좀 지났고요. 오히려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가지고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8월 17일, 18일까지는 이제 또 우리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한번 실적 이슈들 통해서 또 이제 패션주들, 의류주들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비중 20%에서 추가 매수할 건 없으시지만은 좀 반등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650원이면 사실 지금 추매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나왔을 때 한 14,000원 이상, 15,000원 정도에서는 좀 손절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000원에서 15,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골수의픽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다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앞서 5G 통신 장비주다라는 설명을 먼저 일단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사진 힌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공개해 주시죠. 자, 앞에 두 글자랑 관련된 힌트인데요.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분 오늘 역사 공부 시간입니다. 저분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그 조선의 실학자님이신데 목민심서를 쓰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앞에 호가 이 글자죠. 그렇죠. 자, 우리 교양 있으신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죠? 아니, 저도 사실 그림만 봐도 몰랐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힌트 뭐 하려고 했냐면은 땡땡 신도시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 신도시가 알고 봤더니 저분의 그 호랑 같은 그 동네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식 시간이었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리액션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 네. 아까도 지나가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사진 그리기 너무 힘들다. 아, 그러니까. 아니, 저 이거 준비하면서 이영 전문가님이 그 고갈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그나마 좀 생각나는 게 콜센터? 아, 콜센터. 콜센터 지금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없어요? 네, 콜센터 말고는 뭐 유명한 또 카페가 또 있어가지고. 카페요? 어떤 네, 무슨 카페? 그 이제 어머니들이 계신 또 카페도 유명한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모르겠다. 그런 것들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사실은 뭐. 저희 둘이 고군분투하는 시간이에요. 힘듭니다. 근데 오답이 재밌는 게 나왔거든요. 뭐 나왔어요? 아, 못 봤어요.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아, 반응이 부족하다, 그치? 아직 적응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자리는 아직 적응이 더 필요한 자리인 것 같고. 추가적인 힌트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앞에 두 글자는 정말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것저것 다 던져드렸으니까 좀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조심히 하셔야 될 게 뒤에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아, 복수. 네, S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뒤에 복수형이어가지고 이제 S로 이제 끝에가 이제 알파벳 S로 끝나야 되니까 이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노란톡방이라든지 많이 지금 이제 단수형으로 좀 보내고 계셔가지고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수로 끝나면 크로 끝나겠죠. 네, 근데 이제 복수다. S를 붙여주셔라. 네. 하는 힌트까지. 아, 오늘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점점 더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다루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2차 힌트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으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8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솔루엠 매수가 27,650원에 비중 20%로 보유 중입니다. 실적과 업종이 좋다는데 향후 전망과 중장기로 보유해도 괜찮을지 조언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2월 달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현재가는 28,0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서 좀 수익을 주고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중장기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에 테마를 크게 타고 있는 그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좀 중장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지금 뭐 양호합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좋으니까 상장이 좀 됐을 거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다만은 이제 상장했을 때 그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주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시청자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주식도 올라본 놈이 좀 오릅니다. 그러니까 올라본 적이 없는 주식들은 오르는 것 자체를 좀 힘겨워해요. 솔루엠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4,000원 정도에 이제 처음에 솔루엠이 상장됐을 때 아침에 시가가 34,000원 결정이 되고 38,000원, 39,000원까지만 급등을 했지만은 결국은 3만원으로 마감을 했고 3만원을 못 지키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냥 위에 강한 매물대가 생기다 보니까 그 뒤에 올라올라 그러면은 3만원만 되면 빠지고 올라오고 나면은 또다시 3만원 되면 또 빠지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3만원이랑 34,000원 여기 강한 이 매물대를 넘기 전까지는 뭔가 이제 실적이 좋다 얘기가 나와도 조금은 좀 부진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되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3만 원이 좀 넘어가면은 비중을 조금 더 줄이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가 오히려 좀 조정받고 지금 같은 구간 때는 또 다시 비중을 늘렸다가 이렇게만 하면은 굳이 내가 다른 종목 가서 단기 단타 쳐가지고 막 5% 10%씩 당장 수익을 못 내더라도 이 종목 내에서 여러 번 사고 팔고 하면서 짜잘하게 수익 내는 것도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대신에 뭐 항상 높게 사가지고 손절치고 높게 사가지고 손절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좀 오랫동안 보고 계시는 종목으로 또 3만원, 4만원, 3만원대, 34,000원대 매물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훨씬 더 대응하기 쉬우시니까 일단은 지금 실적 면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일단은 뭐 3만원 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좀 전략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대응 방법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8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8만원 선 무너지고 79,9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도 실적 잘 나왔지만 주가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여태까지 종목 상담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숨을 찾는데 네. 이 종목 하면 숨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일단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고 일단은 관점이 제가 가진 관점이 두 개입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로 투자하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뭔가 내가 지금 다른 게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만 내가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내가 지금 다른 거 선택할 그런 뭔가 대안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도 권하고 싶고 매수도 권하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 관점의 차이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정말 내가 중기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모아갈 오늘 당장 내가 여기다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몰인해서 이 가격대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시는 관점은 반대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뭐 나는 항상 월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번 달에는 한 2-300만 원 사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은 찬성이에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내가 승부를 가겠다는 것은 반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증시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제자리 횡보하고 있거나 좀 눌리는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부진하잖아요. 일단 지금 주가가 부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안심을 좀 해야 됩니다. 안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겠냐인데 일단은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도체가 뭐 시장을 끌고 실적을 끌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부분은 마이크론에서도 힌트를 줬습니다. 3분기 때 반도체 업황 더 좋을 거다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3D 낸드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다만 지금 시장은 3,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솔직히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나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825번님께서는 뭐 매달 적금식으로 매수를 해서 하지만은 이번 달에 특별히 많이 사고 싶다 하시는 거면은
매수해도 괜찮으시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가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 좀 길게 천천히 좀 접근을 해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분석 들으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7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한유아 매수가 24만 2천 원에 비중 70%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석유화학주들 좀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한유아도 지난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현재가가 22만 8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70%라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분은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 힘들까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네. 일단은 대한유아, 아까 말씀해주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한유아도 일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틸렌인데 화학주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화학주 매수해도 되나요? 화학주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2차 전지랑 뭐 정유주들도 화학주고 에틸렌도 화학주고 정말 많은 종목, 애매하면 다 화학주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되게 애매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부진한 게 이 에틸렌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한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틸렌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24만 원이면은 에이 그래도 4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24만 원이면 많이 빠졌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 좋지만 지금 비중 70%를 넣고 승부를 볼 지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에틸렌 업종의 이 부진이 사실은 하반기도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중국 특히 에틸렌은 중국 시장도 되게 중요한 이게 물질이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또 중국 쪽에서 물량도 많이 나오고 에틸렌 자체가 지금 공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들은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이 에틸렌은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랑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는 것 자체적으로 이렇게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그나마 좀 많이 눌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중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좀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비중 70%니까 웬만하시면은 지금 5일선 넘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비중은 양봉 나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줄여가시고요. 최소한의 비중만 남겨두고 조금 더 흐름을 많이 지켜본 뒤에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틸렌 업황이 좀 많이 부정적이라서 전망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비중이 70%라서 좀 크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대폭 줄여주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도 매수가 6만 5,500원에 비중 21%입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보유해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가 6만 2,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좀 횡보를 하실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동차 대장주들도 굉장히 잘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지부진했어요. 네.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지지부진했으니까 가격적인 측면을 노리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위쪽에서 매물 좀 많이 나온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5월 지난번에 4, 5월 때 한번 자리 한번 잡아줬던 가격이고 마찬가지로 2월 달에도 가격을 한번 잡아줬던 가격이니까. 지금 손절하는 것은 사실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시다가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지금 자동차 업종이 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지난번에 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다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번 분기부터 3분기부터는 좀 풀린다라는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뭔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이도저도 안 된다. 대신에 뭐 지금 접근은 가능해보겠습니다만은 시청자님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일단 추매 없이 또 매수가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일단 추매 없이 한번 기다려보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큰 손실 아니시고요. 손절이나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7965번님의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매수가 15만 2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계속 상승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더 갈까요? 계속 갖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16만 원 선이고 최근에는 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지고 계신 분, 이미 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산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15만 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최소한 14만 원 밑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가져가도 되지만 14만 원 이상의 매수가로 가지고 가신 분들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진짜 중장기적으로 눌릴 때마다 살 거 아니면은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좀 드려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네이버 매도 의견 드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위험 부담이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4만 원 밑에 매수하신 분들만 가져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다른 게 실적 종목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카카오랑 네이버에 있던 매물들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나중에 매수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즉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14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 해두셨다가 나중에 다음 기회 때 매수할 자금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14만 원 미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당분간은 좀 가져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14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보유 가능하신데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 조절 후에 다시 접근해보는 전략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이 카카오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네,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사실 통신주들, 뭐 다산 네트워크스를 포함해서 통신주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완전하게 추세를 돌렸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은 지난번보다는 하락 추세가 많이 좀 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 이제 거래도 많지도 않고 지난번에 반등 나올 때 그래도 거래가 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도 지금 가격 되면은 지금 흐름상이 아니고 지금 가격 정도면은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뭐 저희가 고스피 종목 항상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도 매일매일 나오니까 조금씩 사라고 말씀드리지만은 통신주는 특히나 더 일단은 소액씩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추세를 돌린 부분이 아니니까. 다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주도 한번 비슷하게 관점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아침 시가였던 1,150원 이하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나중에 더 크게 봐도 되겠지만 일단 11,800원 정도 되면 비중을 조금 더 줄여두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9,000원 잡으셔가지고 뭐 5G에서 고생하는 새로운 뭐 이제 흐름이 되면 안 되니까 손절가 9,000원은 반드시 엄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다산 네트워크였습니다. 가격 전략과 함께 자세한 설명 드렸으니까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문자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93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다산 네트워크, 힌트 너무 재밌어요 라는 문자인데 이게 이영 전문가님 계실 때는 사실 별거 없는 문자지만 저희가 둘이서 힌트를 드렸는데 재밌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아마 이 헤매고 있는 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잘 주면 또 별론가? 그렇죠. 어쨌든. 헤매니까. 네, 저희가 해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분은 대전의 함흥냉면 맛집 좀 알려주세요. 서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요. 다산 콜센터 이렇게 대전의 함흥냉면 맛집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 문자는 어떤 문자일까요? 대전의 맛집 아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알려주니까. 아, 알려줘요? 이런 것도 알려줘요? 저도 몰랐는데 네. 콜센터에 전화하시니까 예전보다 콜센터 업무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알려준다고. 맛집도 알려달라면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저한테 여쭤보시는 줄 알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다산이 여쭤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60번님께서 굉장히
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도원님 오늘 노란색 입어서 귀엽다는 말, 그리고 상현 전문가님 앞머리 내리시니까 더욱 건강해 보이고 좋습니다. 도원 말티즈와 상현 치와와 화이팅, 피디님까지 화이팅을 이렇게 엄청난 농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치와와 괜찮으세요? 치와와 좀 이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긴데 되게 두 서비스 저분도 되게 저희랑 비슷하네요. 네네. 저희 방송 같은 느낌의 네. 문자였습니다. 아무튼 네. 굉장히 애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정답도 잘 맞춰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 반응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아래 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현재 장 초반에는 약간의 등락이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3,250포인트 지금 고점을 터치한 상태 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낙폭을 줄여내긴 했지만 그래도 0.9% 상승하면서 3,2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체는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장 초반에 살짝 흔들림 있었지만 이내에 고점 터치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6%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1,035.0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 포지션 오고 가면서 방향성은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138억 원 매수로 선택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매수세 끝까지 이어간다면 수요일에서 금요일 대규모 매도를 끊어내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도 함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코스피와는 조금 반대의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특히 지금 대량으로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물량 그대로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2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잠정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은 5%, 영업이익은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달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는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만 8,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내에서 조선용 후판이나 자동차 강판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3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지금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EU 탄소 국경세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4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203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휴캠스가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HN이 9%, 한솔 홈데코도 함께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OTT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4단계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OTT 관련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초록백 미디어는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0.83% 강세 흐름, 코퍼스 코리아도 아마존 콘텐츠 공급 계약 소실이 또 부각이 되면서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돌아섰고 기관의 매수 폭에 조금 더 힘이 붙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살짝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0.9%대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